기술이 뜬다. 능력이 뜬다. 파이팅. 아, 저는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그때 당시 우리 때만 해도 그 대학 끝 그 꿈도 꾸지 못하는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뭐 집안을 일으켜보겠다라는 그 생각에 서울에 그 취업이 잘 된다는 금속과 입학해가지고 줄곧 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 서울에 그 이제 현대위아에 실습 나가서 쭉 그 기술인으로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 금속 재료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. 네. 목표와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좌우명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오면서 뭐 자격증도 취득하고 뭐 야간 학교도 또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폴리텍 대학 야간 학교도 나오고 등등 이렇게 쭉 노력하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 명장, 뭐 기능 한국인, 뭐 품질 명장, 뭐 또 산업 훈장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. 그게 이제 제가 첫 직장에 오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6.25가 끝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서 쓰던 그런 그 화포류라든가 뭐 이런 그 포효 종류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역설계를 해서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뭐 확인도 해보고 또 열쇠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역설계를 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도 이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. 그래야 방이 자족방이 가능하니까. 그래서 이 분야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주방 하는데 기회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. 제가 한 40년 동안 이 금속 재료 분야에 이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. 제 노하우를 접목해가지고. 그래서 그걸, 집필한 그 책을, 중심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또는 그 특수화 고등학생들에게 저의 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, 쭉 전수가 되도록 발전하는데 공부에 전수해줘야 되겠고요. 특히 이제 그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 기능인 또는 숙련 기술인 그러면 좋은 그런 그 평은 아니에요, 그죠?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고 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해야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홍보해서 이제 후배들이 가능하면 이 기술인이 많이 되어서 기술이 발전하는 데 좀 홍보하고 싶습니다. 저희 집은 원래 시골이기 때문에 농사만 지었어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. 그래도 그 시골이다 보니까 대학 가는 건 꿈도 못 꾸고 입학했는 게 특성화 고등학교. 그때 당시 이제 기계 공고인데 거기 가서 이제 쭉 그 금속 분야에 공부를 하면서 많은 흥미와 재미를 느꼈어요. 그래서 막상 그 분야에 제가 이제 사회 첫 출발해가지고 실습도 하고 또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이 금속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그,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최고가 넘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수 승리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